성경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 말씀이죠. 로마서 5장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마지막 절까지. 신약성경 245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이 장소, 바로 이 시간,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은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어제 큐티 본문이지만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빈말이 아니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 빈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확증해 주셨다고 독생자 외아들을 의로운 독생자 외아들을 불순종한 게 하나도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는 독생자 외아들을 여러분들의 자녀들 다 사랑하실 거예요. 자녀가 하나든 열이든 독생자 외아들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독생자 외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희생하셨다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형벌을 치르시고 죽임을 당하셨다고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묵상하게 될 텐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일부 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냐면 독생자 외아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사랑하신다고 오늘 특별히 또한 성찬을 통하여서 거듭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성경에는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마치기 전 여러분들 집으로 다시 돌아가시기 전 이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 사랑의 메시지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담고 이 사랑을 받아들이셔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화목한 가정도 아니고 성공 출세하는 것도 아니고 멋진 사람하고 시집 장가 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인다 그러면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사실상 제가 이번에 휴가를 하면서 좀 고생했습니다. 어떤 면이냐면은 좀 아팠어요. 물론 가기 전에도 바이러스 테스트를 하고 돌아와서도 테스트하고 했는 결과 다 음성으로 나왔고 네거티브로 나왔지만 바이러스가 아니라 딴 그러한 일로 인하여서 좀 몸이 아팠던 것 같아요. 뭐 열이 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몸살 증세가 한 뭐 2-3일이 아니라 한 열흘도 조금 더 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출발할 때부터 아마 시작해서 한 거진 한 2주 동안 좀 몸이 안 좋았는데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느낌에는 평생 처음 이런 일을 겪는다라는 느낌이었는데 일단 뭐냐면은 밥맛이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참 괴롭더라고요. 그 이제 식사 때만 되면은 이제 괴로운 거예요. 아이들하고 저희 아내는 이제 뭘 먹을까 대화 나누고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근데 저는 무엇을 생각해도 먹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먹고 싶은 게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생각하면은 이 구역질이 나오려고 그러고 마치 제가 임신은 안 해봤지만 애가 지는 여성들과 같이 입듯하는 것과 같이 그렇죠. 아무것도 그러다가 번뜩 갑자기 뭐가 한 가지 생각나면은 여러 가지가 아니지만 갑자기 칠리가 먹고 싶어서 아내한테 이야기하는 갑자기 뛰어나가서 칠리 사고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제가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고기만 생각하면 구역질이요. 참 희한하죠. 김치를 제가 얼마나 좋아합니까? 김치만 생각하면 구역질이 나와. 참 희한해. 일단 먹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고 무엇을 먹는다라는 생각만 해도 괴롭고 구역질이 나오고 하려고 그러니까 참 괴롭더라고요. 하고 싶은 게 아무것도 없어져. 뭐 놀고 쉬고 무엇을 하고 싶은 거 의욕이 먹고 싶은 게 없어지니까 하고 싶은 것도 아무것도 없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살고 싶은 생각도 없고 이래서 살아서 뭐 하나 이렇게 해서 살아서 그냥 괴롭기만 하고 그렇죠. 이제 몇 시간마다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 때만 되면은 괴롭고 그렇죠. 이 배에서는 꼬록꼬록 그러고 배가 고파가지고 그러는데 먹고 싶은 거 아무것도 참 이해해. 뭔가 먹긴 먹어야 되는데 지금 배고프다는 사인이 다 오고 하는데 아무리 무엇을 생각해봐도 먹고 싶은 게 없는 거죠. 그런 와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붙들고 접하고 큐티 시간을 매일 갖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시편을 다시 보게 하셔서 시편을 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은 그 메시지가 항상 사랑의 메시지죠. 사랑의 메시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메시지가 계속 있죠. 그래서 매일 그 메시지를 또 접하고 접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열흘이나 뭐 열흘 좀 넘은 것 같은데 회복이 서서히 되기 시작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괜찮은데 근데 제가 좀 이 체질 아니면 식욕이 요번 계기를 통해서 바뀐 것 같아요. 이제는 고기 생각하면 별로 그렇게 땡기지가 않아요. 오히려 과일 생각이 더 많이 나고 참 희한해요. 김치는 이제 먹긴 먹는데 옛날같이 그렇게
김치가 없으면 못 살겠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좀 입맛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조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 신기한 그러한 경험을 오늘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고 그 사랑의 줄을 붙들고 있으니 결국에는 하나씩 하나씩 회복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사랑 한 가지를 붙들게 됐을 때 결국에는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회복의 길이 시작되고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에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혹은 은혜라는 단어를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많이 사용하는데 넘치는 은혜, 오늘 설교 제목 15절에 나오는 표현인데 넘치는 은혜,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단지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 사랑이냐면은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자가 받는 하나님의 사랑, 말 안 듣는 사람, 죄인, 악인, 불순종한 자가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사랑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강하게 표현하는 그러한 단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은,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사랑이 아니고 그냥 은혜가 아니고 넘치는 거라는 거죠. 그냥 비 오는 것과 비교한다 그러면 그냥 몇 방울씩 계속 떨어지는 게 아니라 소낙비와 같이, 누가 물을 퍼붓는 것과 같이 퍼부어지는 사랑, 넘치는 사랑, 그냥 간신히 이 정도면은 간신히 그래도 살아남게, 아니 그런 사랑이 아니라 넘치는, 넉넉한. 그래서 성경에는 계속 그러한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단어,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한번 보니까 15절 말씀에, 그러나 이 은사는, 은사라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그냥 gift라고, but the gift is not like the trespass. 은사,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무료로 받는 거기 때문에,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아담을 가르쳐서 말하는 거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은혜라는 단어가, 은혜로 말미암아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상 작은 것이 아니고 째째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끼는 것이 아니고 간신히 넘어가도록 주시는 그러한 사랑,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 본질상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이란 철철 흘러 넘치는, 이게 하나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절대로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고 은혜가 아닙니다. 넘치는 것입니다. 넘치는 것, 풍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뭐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5절에도 보니까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고, 몇 방울 뿌려주시는 게 아니라 퍼 부어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아시나요? 오늘 일부 예배를 드시러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장차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퍼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퍼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받아들일 거냐 거절할 거냐는 여러분들의 choice,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금도 퍼붓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에게 그 사랑을 퍼부으시듯이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퍼붓고 계시고 독생자 외아들과 달리 여러분들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많이 못하였으니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 사랑받을 퍼부으시는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안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값없이 받는 거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넘치는 은혜, 그렇죠? 간신히 견딜 수 있는 은혜, 그러한 은혜가 아니라 차고 넘치는 그러한 은혜.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넘쳤다고 17절 말씀에도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였던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다시 선물이라는 단어를 쓰지요. 은혜라는 단어를 쓰지요.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넘치게 했다고 그렇죠.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그래서 끊임없이 바울이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이 하나님의 은혜란 그저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째째하시고 짜셔서 칩하셔서 간절히 구하면 뭐 금식하고 애통하고 하면은 조금 베푸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그들에게 퍼부어 주시는 넘치게 하시는 사랑이고 은혜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바울은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계속 이 은혜를 체험한 바죠. 그렇죠.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라고, 너에게 풍성하다고. 적은 것이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의 은혜가 왜 적습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덜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덜 축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오해를 깨뜨리시고 말씀. 그게 아니라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이 고난은 이 육체의 가시는 내가 너에게 베푸는 큰 은혜라고, 넘치는 은혜라고. 이 가시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너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네가 몰라서 그렇지. 네가 약할 때 나의 권능이 강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족하다고 너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째째한 사람이고 내가 째째한 그러한 존재고 네가 간신히 빌어야만 한 방울 두 방울 주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 지금 너의 고난 속에 지금 이 상황 속에 나는 퍼부어 내리고 있다고 하나님은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고 나의 고난을 인하여 나의 육체의 가시를 인하여 나는 이제 자랑하리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에게 사랑을 퍼붓고 계신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사랑의 흔적, 사랑의 증거이기 때문에 나는 이 연약함을 이제 부끄러워하지 않고 감추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고 드러내겠다고. 왜?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퍼부어주시는 은혜의 상징이니까. 그렇죠. 이 고난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이 실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더 놀랍게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에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이란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퍼부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일부 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퍼부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거절할 거냐, 믿을 거냐 아니면 의심할 거냐, 선택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항상 너무나 작은 것을 구해요.
하나님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병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문제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 너무나 작은 것을 너무나 작은 것을 구하는 게 우리들의 현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실 때 답답해 하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왜 이렇게 작은 것을 구할까?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것을 구할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 더 놀라운 것, 그렇죠. 돈을 구하거나 건강을 구하거나 행복한 가정을 구하거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당신의 임재 아니 당신 자신을 주기를 원하는 거죠. 종교는 하나님께 빌어서 이것저것을 받아내는 게 종교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을 받는 게 기독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신의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사랑, 철철 훔치게 넘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주시기를 원하시고 주고 계시지요. 그래서 8장에 가서 로마서 8장에 가서 바울이 말하기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은혜. 간신히 이기는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왜?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차고 넘치니 차고 넘치니 풍성하니 그렇죠. 여러분들 못 느끼시나요? 지금 그분의 사랑이 소낙비와 같이 여러분들 삶 속에 쏟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못 느끼나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은 칩한 분이 아니세요.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그분에게 째째하지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러는데 째째하게 사랑하죠. 몇 푼 들여놓고 하나님 나 많이 바쳤지요 하고 그렇죠. 몇 가지 봉사해놓고 하나님 이 정도면 내가 많이 수고했죠. 그래서 저는 마리아를 참 좋아합니다. 향유옥합을 열어서 한 방울 두 방울 예수님께 바르는 게 아니라 아예 깨트려서 확 다 쏟아버리는 거죠. 자신의 재산, 자신의 retirement plan 전체를 다 깨트려서 다 쏟아버리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지. 독생자 외아들을 주셨다라는 의미는 째째하게 몇 방울 사랑을 용서함을 긍휼을 베푸시는 게 아니라 그냥 쏟아버리는 거지. 그분의 전체 사랑을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은 본질상 하나님의 은혜는 본질상 넘쳐나는 거예요. 철철철철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 지금 이 아침 시간에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쏟아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악보다 더 크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악보다 더 크다. 그렇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씻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가 다 씻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큰 거예요. 우리의 죄보다, 우리들의 실수보다, 우리들의 부족함보다.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의 사랑이 싸우게 된다 그러면 싸움이 붙는다 그러면 우리의 죄악은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100번이면 100번이고 만번이면 만번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승리해. 우리의 죄는 그분의 사랑의 권능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많은 수없이도 많은 죄가 순식간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보혈이 적용될 때는 순식간에 다 지워져 버리고 없어지고 그렇죠. 한때는 죄가 우리들 속에서 왕노릇했는데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의 보혈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삶 속에서 왕노릇하게 되고 떵떵거리게 되고 죄가 굴복하게 돼버리고, 왜? 그분의 은혜가, 그분의 사랑이 우리들의 죄의 권세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고 능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앞에서는, 그분의 은혜 앞에서는, 십자가 보혈 앞에서는 죄가 굴복할 수밖에 없고 사망이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싹싹 끌어모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대결할 때 세상의 모든 죄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은혜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8장 말씀에 여러분들 유명한 바울의 말이지만 8장 37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사망의 권세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 무엇도, 어떤 큰 죄악도, 그 어떤 사망의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능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늘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죄진 여러분들을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죄진 여러분들에게 소낙비와 같이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고 계십니다. 죄진 자들 오늘 회개만 하면은 용서받고 그 사랑에서 헤엄칠 수 있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 사랑의 힘으로, 능력으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모습 그대로 그분은 용납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실수한 그 모습 그대로, 연약한 그 모습 그대로, 잘못된 습관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회개만 한다 그러면 그분의 사랑이 적용되고 그분의 능력이 적용돼서 여러분들은 오늘 승리하게 될 것이고 죄악의 쇠사슬이 끊어지게 될 것이고 무거운 짐이 다 들어지게 될 것이고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이 성전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이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믿는 모두에게 무료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어저께 본문 말씀이지만 6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화면에 떴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렇죠. 그래서 선물이라고 계속 표현합니다. 15절, 우리가 읽은 15절, 16절, 17절에서 계속 은사 혹은 선물이라는 단어를 한국말 성경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의롭게 살아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공로로 인하여 나한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은혜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선물이라는 단어를 계속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단지 내가 할 바는 뭐예요? 로봇가 아니죠? 로봇가 아니에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사랑의 근본은, 사랑의 터는 신뢰입니다. 신뢰.
부부 사이에 서로 신뢰가 없으면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두 친구 사이에 신뢰가 없으면은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그렇죠?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믿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까 내가 이 사실 앞에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선물로 받는 것이지요.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에 있는 바와 같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의 행위에서 난 것, 너희의 의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로 말미암아, 아담의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에 빠진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를 신뢰하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덩달아 같이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러면 그 단어만 들어도 마음이 뭉클한 것입니다. 예수, 그분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그분 때문에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사랑, 이 놀라운 넘치는 퍼부어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전지전능하신 이분의 이 사랑을 어떤 한 사람이 마음 문을 열고 그 사랑을 신뢰하고 선물로 받아들이게 됐다 그러면, 내면화하게 됐다 그러면 이 사랑을,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한 인간이 이 놀라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퍼부으시는 사랑을 내면화하고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버리죠.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죠. 염려, 근심, 걱정 다 사라져 버리죠. 어떤 사람이든 그 한 사람이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렇죠? 마치 돈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에게 억만 달러가 주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변화되죠. 병들어서 불치병에 걸려서 이제 오늘 내일 죽는다 하는데 갑자기 어떤 약을 받고 완전히 치료되면은, 건강이 회복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뒤집어지죠. 외로워서 고독해서 친구도 없고 다 문을 닫고 한 사람이 놀라운 둘도 없는 놀라운 사랑하는 친구의 관계를 누리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그 관계로 인하여 완전히 뒤집어지고 변화되죠. 어떤 인간이든 어떤 사람이든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퍼부으시는 사랑을 마음 문을 열고 받아들인다 그러면, 그래서 완전히 변합니다. 17절 말씀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받게 된다 그러면, 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아무리 퍼부어 받자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쏘락비와 같이 내려줘 받자예요. 거절하면 그만이에요. 마음 문 닫고 있으면 그만이에요. 의심해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누구든지 받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이 넘치는 사랑보다 우주 만물 중에 더 좋은 것은 없고 더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에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믿는다라는 것이죠. 믿는다라는 것은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하는 것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항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됐을 때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 사랑을 용납하라고, 받아들이라고, 이 넘치는 사랑 내가 쏟아붓고 있는데 이제 그만 거절하고, 거절하면서 힘들어하고 이거 걱정하고 저거 걱정하고 내일 걱정하고 내일 뭐 이거 저거 염려하고 그러한 인생을 이제 더 이상 살지 말고 내 힘을 의지하고 예금 통장에 있는 돈을 의지하지 말고 이제 그러한 비참한 인생을 살지 말고 이제 내 사랑을 용납해서 과거를 생각하나 미래를 생각하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담대함이 있고 자신감이 있고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인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헤엄치는 인생을 누리라고 하나님은 인류에게, 하나님의 교회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이 사랑을 이제 그만 거절하고 그만 의심하고 이제 받아들이라고, 공짜라고, 무료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찬을 이제 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두 손을 보세요. 못 박히신 예수님의 두 발을 보세요. 못 박히신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세요. 창이 찔리신 예수님은 오늘도 이 예배를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니까. 내가 지금 나의 사랑을 너한테 퍼붓고 있노라. 영접하여라. 용납하여라. 받아들여라. 그리고 왕노릇하는 인생, 승리하는 인생, 두려움이 없는 인생, 근심 염려가 없는 인생, 나와 함께 하는 인생을 오늘 누리라고 예수님은 재촉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아담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인하여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쏟아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참석한 모든 이들 성찬을 대하면서 마음 문이 열리게 하셔서 이제 그만 의심하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 회개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옵소서. 더 이상 돈을, 남편을, 자식을, 상황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우상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내 힘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항복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선물로 무료로 받아들여 인생이 변화되는 복된 이날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